올해로 18회를 맞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역대 최다 25개 작품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 시립극단과 딤프가 처음으로 함께 만든 뮤지컬 미싱 링크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뮤지컬 미싱 링크는 1912년 영국 고생물학자 찰스 도슨의 가짜 화석 유골 사기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우월을 향한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에 진실이 가려지는 현실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저도 하는 배우 입장으로서 너무 재미있거든요, 이 극이. 그래서 관객분들도 보러 많이 와주시면 재밌게 보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동 제작은 딤프와 대구 시립극단이 서로의 장점을 합쳐 대구에서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저희 시립극단이 가지고 있는 제작 노하우, 제작 인프라들을 하고 또 딤프가 가지고 있는 유통 노하우가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어서 발휘해가지고 예전 대구에서 만든 뮤지컬은 소재와 인물이 지역색을 벗어나지 못해 공간적 확장성에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올해 18회를 맞는 딤프는 6월 21일 금요일 프랑스 제작팀이 만든 홀리데이로 문을 엽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의 곡으로 채워진 뮤지컬로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공연되는 것은 세계 처음입니다. 올해 딤프는 좋지 않은 경기 등을 감안해서 예년에 비해 티켓값을 많이 내려 더 많은 시민이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족들이 다 보는데도 소극장 뮤지컬보다도 싸게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딤프가 준비한 25개 뮤지컬 말고도 뮤지컬 인큐베이팅 사업과 뮤지컬 아카데미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